리어버입니다. 수정이죠? 수정이 안 돼. 예, 148이고요. Hub axle width. 네, 런드라이버 사이트부터 35.5 정도 되네. 35.5. Non-drive side to flange. 드라이브 사이드 50mm요. Drive side to flange. 자, 플레인지 재겠습니다. 네, 58mm이고요.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58mm. Drive side flange diameter. 일부 림들은 effective rim diameter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림들은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ERD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에 이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밸브홀 옆 스포크에 항상 태그를 붙여줍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처음 설치 자리는 자, 밸브홀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할 거니까 밸브랑 상 체크해 주세요. 밸브랑을 체크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쪽으로 먼저 설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있는 이 다음 이쪽 방향에 있는 스포크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죠? 예. 좀 더 앞으로 튀어나가 있으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방향부터 시작해서 한칸씩 점프해서 끼워주세요. 이쪽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볼 기준으로 이쪽으로 네, 라스트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비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2단계에서 이제 크로스를 할 거예요. 자, 밸브를 닿지 않게 이렇게 하면 밸브를 닿겠죠? 밸브를 닿지 않게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패턴 끝났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패턴이죠?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됐습니다. 마지막 스포크 색깔 하면 됩니다.
네, 3 크로스 완성됐습니다. 패턴 완성이요. 자, 이제 텐션, 휠 얼라이먼트 작업을 하면 됩니다. 최신 규격의 허브는 스루 엑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네, 휠 베딩을 하기 전에 자, 어댑터를 끼워줘야죠. 됐어요. 자, 이런 엑셀 같은 걸 씁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텐션을 올렸으면 좌우 세팅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플을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The target tension of about 80% is reached. 여기까지 왼쪽, 예, 이쪽이고.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네, 저기는 센터에 왔고요. 지금 활용목차는 1mm 중입니다. 이제부터 트루잉 스탠드 팔은 한쪽만 사용해서 최종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상하 지금 단차가 굉장히 심하죠? 이제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장력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력을 재보면은 몇 가지 나올까요? 네, 20이죠? 정확합니다. 20 정도가 거의 네, 95%, 100%에 가깝습니다. 이쪽을 볼게요. 다른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아이셉차 닿는 부분들은 조입니다. 그리고 닿지 않는 부분들은 풀어주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 심하게 닿는 부분부터 조절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여서 조절이 안 되면 림이 들어간 부분을 풀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표 장력 90% 도달합니다. 상하 정렬 허용 오차는 0.5mm 이하까지 조절합니다. 보급형 림은 완벽하게 원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스포크 장력이 너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급형 림은 용접 비드에서 허용 오차를 조금 더 가지도록 합니다. 이것은 좋은 림이라 오차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휠 센터를 디싱 툴을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신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 이쪽으로 좀 림이 좀 이동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예, 딱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센터 저도 저도 그리고 센터입니다. 거의 뭐 스친지 뭔지도 다시 한번 휠자 후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됐습니다. 휠 빌딩 끝났어요. 장력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꽤 고정력인데 20 하고 25 사이입니다. 그렇죠? 25에서 20 사이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는 건 상당히 고장력 휠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죠? 네, 그럼 휠빌딩 끝났습니다. 위아는 휠을 분리를 해주시고 됩니다.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